예, 반갑습니다. KBS 한민족 방송 전통으로 소리길로 전통 사랑 이웃사촌에 우리 정다혜님 모시는 날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다혜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우리 정다혜님,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풍리당의 아주 당원으로서 우리 풍리당의 빛나는 당원으로서도 깊은 우정을 느끼고 또 이 자리에 우리 보라사부님이랑 또 부원장인 손성열 사물 강사님이랑 우리 하이디 박형수님이랑 같이 자리하고 있어서 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전통사랑 이웃사촌 이 코너는 우리 것 사랑하는 그런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내가 국악을 좋아했던 얘기들 이런 얘기를 주로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다혜님 그 국악하고 역사가 어릴 적부터 좀 오래되셨다면서요. 제가 고향이 해남인데 아버님이 국악을 참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옛날에 판소리 명창 되신 분, 그리고 오정수님, 그리고 김소월 선생님, 그리고 박초월 선생님인가? 그런 분 음반을 되게 많이 틀었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그래서 좀 많이 듣고 자라난 것 같아요. 그때 그 아버님이 시골에서 음반을 들을 정도면은 아이고 저 풍류한량도 그런 한량 없으시죠. 네. 저희들은 어느 시골 어느 집에서 그 레코드 소리가 난다 그러면은 담장 뒤에 숨어가지고 그런 거 듣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아버님이 그런 우리 소리에 대한 취미가 대단하셨던 말이네요. 하여튼간 저녁에까지 아침에까지 뭐 판도 제가 학교 갔다 오면 좀 힘들잖아요. 걸어서 다니고 그러면은 그 틀으시면은 나를 깨워가지고 막내야 판 좀 바꿔주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갈아줬던 것도 기억이 나고 제가 지금 이제 생각해 보니까 너무 좋은 교육인 것 같아요. 우리 국악에 대해서. 네. 그때 알게 모르게 그 아버님 판을 갈아드리고 그러면서 감상 이제 보조자 감상 보조자 그러면서 냈네요. 그런데 그때 들었던 소리들이 그나마도 어릴 때 굉장히 그 무식 중에도 많이 귀에 박혔을 걸요. 제가 제일 기억에 남았던 거는 심청가요 중에. 심정이가 아버지를 위해서 음당수에 어무팔로 갈 때 좀 울었던 것 같아요. 아이고 세상에. 네. 아이고. 그러니까 어릴 때도 아, 이 장면이 아버지를 위해서 딸이 이제 정말 이제 바다로 가는구나. 이제 그런 걸 어릴 때도 그런 그 그림을 그렸나 봐요. 네. 와, 그러네요. 그래서 그 심청가의 이제 심청이 효녀 심청이 네. 바다로 가는 임당수 그런 대목에 가면은 아이고 그래요 그런 그림만 생각해도 좀 가슴 좀 아프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 그런 어릴 때 추억 해남에서 우리 정다혜님 집안이 어떤 집안이었는가 하는 걸 이제 대충 짐작이 좀 가고도 남아요. 그런데 동네에서 아마 그 전축 갖고 그런 집이 몇 집 없었을 걸요 그때. 아버지가 워낙에 좋아하셔서 그건 좀 많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그렇죠. 네. 그렇죠. 한 방에 좀 가득가득하게 좀 좋아하셔가지고 아버지 방에 항상 음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와, 근데 그 집안의 유물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소중한 그런 그 우리들이 지금은 정말 그런 걸 정말 한 판씩 갖고 있으면 대단하거든요. 그 음반은 어떻게 하셨어요, 집안에? 그러니까 그때는 소중한지 모르고 아버님 돌아가시니까 이사도 하고 또 이제 식구들이 저도 서울에 올라오고 그러니까 좀 흩어지면서 좀 잘 안 챙겨가지고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저 위로 오빠분들 계셨어요? 예, 계셨는데 오빠도 국악을 안 좋아했어요. 그러면 판을 갈아주는 우리 다혜님만 어릴 때에도 이제 우리 국악에 관심 좀 이제 한 저절로 물이 들었겠네요. 그건요. 저는 솔직히 여기 오기 풍류당에 오기 전에는 좀 관심이 없었어요. 저 또한 그냥 민요 좀 응을 좀 노래 부르다가 그러고 저기 일만 해가지고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애도 낳고 제가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 순간인가 뭔가 취미를 하고 싶다 이 생각을 해가지고 갑자기 아, 국악 한번 배워보고 싶은데 어디 다닐 수 있나 하고 하다가 이렇게 또 보라사부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우리 저 정다혜님 저기 우리 신촌에 유명한 네. 그 우리 저기 헤어샵의 큰 아주 정다혜 헤어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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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대역 그쪽이죠. 예, 예, 예. 신촌 이대역 쪽에 정다혜 헤어 아주 뭐 규모도 크고 그다음에 멋진 예. 정말 우리 정다혜 원장님이 멋진 정말 머리를 만들어서 예. 중국 분들까지도 막 찾아오고 예. 해외 분들도 찾아오고 예. 그럴 정도잖아요. 예. 아 그런데 일을 아까 계속 일만 했다고 예.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 그런데 그 꽤나 오랜 세월을 예. 정신없이 정말 예. 그 많은 분들 이끌어 가면서 정다혜 헤어샵을 네. 운영해 오면서 원장님으로 네. 아 그다음에 지도자로 근데 그 세월을 지나오다가 네. 아, 이제 정말로 내가 좀 소리 좀 해야 뭔가 풀릴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제가 취미를 해보고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언뜻 이제 제가 또 유튜브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풍류당에 보라 사부님이 가르쳐 주신 걸 보고는 아 나도 한번 배워보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여기 오게 돼서 지금은 너무 재밌게 잘 배우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풍류당 얘기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우리 정다혜님은 딴 데서 많이 좀 배우신 분으로 처음에는 생각할 정도였어요. 아니에요. 전혀 배우지 않고 처음에 여기 와서. 근데 어렸을 때부터 목소리는 잘 좋다, 민요를 참 잘한다 이런 소리는 어렸을 때부터 듣고는 있었어요. 근데 관심은 없었어요. 지금 아마 나중에 이제 우리 저 다혜님, 정다혜님 소리를 들으시면 이제 조금 아실 겁니다만은 우리 보라사부님도 여러 번 그 타고난 좋은 목을 가졌다. 그러니까 만약에 정다혜님이 소시적부터 이런 전문 판소리 교육을 받았더라면은 네. 지금 또 전혀 다른 분으로 우리 앞에 있을 수도 있다 네.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그 아쉬움이 있을 정도로 참 우리 다혜님은 각별한 그런 타고난 목 가지셨는데 내가 이 목소리가 좀 그 괜찮은 목소리다 하는 것을 이제 주변 분들이 말한 거다고 내 자신도 좀 느끼고 그런 때가 좀 있지 않았을까요? 어때요? 제가 자신 느낀 게 저도 처음에 제 목소리가 어떤지를 모르고 판소리도 따라해본 적도 없고 뭐 그냥 민요 김세레나 그리고 김영님의 한오백년 뭐 이런 거 노래방 가서 한두 번 부르고 노래방도 잘 안 가니까 그리고 있다가 여기서 들어보니까 저는 잘한지 몰랐는데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괜찮네 나도 내 안에 이런 게 있었나 하는 생각에 얘네 아빠한테도 서민 아빠 나 이거 목소리가 이런 게 나왔어 이러면서 저도 놀래가지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이게 어려운 건데도 어쨌든 흉내를 내려고 노래를 하고 또 가르쳐준 대로 열심히 따라해보려고 하니까. 맞아요. 지금 네. 이런 얘기들이 참 그 체험 속에서 나온 그런 얘기인데 네. 저희들은 우리 정다혜님이 딴 데서 좀 전에 공부한 게 있었을 거다 할 정도로 그런 건 그 학습 따라오는 그게 대단히 네. 네. 남달랐거든요. 그게요. 그 감정이라든가 그거는 목숨이라든가. 어렸을 때 네. 아버님이 이렇게 들으면은 음이 어디서 뭐 장단이 세 마디 단단히 따닥따닥 하고 제가 잠자다가도 발로 이렇게 맞출 때가 있었대요. 세 마디 단단을 그 아빠가 조그만 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었고 그때 저는 몰랐어요. 그런 거 전혀 그런 쪽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참 그러네요. 우리가 듣는다고 하는 예, 게요. 얼마나 예, 대단한 예. 교육인지. 예. 그러니까 우리 그 보는 우리들의 인지 능력하고 예. 듣는 인지 능력 중에 예. 이제 들어서 사람 예. 마음을 예. 표현하고 예. 들어서 예. 들리는 걸로 사람 마음을 표현하는 게 그렇게 예. 깊대요. 예. 본 것보다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들리는 이게 우리 인간 그 몸을 악기로 쓰는 이게 더 네. 심오한 네. 그 예술 그게 있다고 이제 네.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판가리 하면서 무수하게 들었다가 네. 자기도 모르게 그 네. 소리 네. 감각이나 장단 네. 감각이 되어 네. 있어서 네. 자다가도 발로 장단을 맞췄다고 네. 하는 거. 이런 얘기는 정말 아이고. 저도 아무래도 어렸을 때 네. 반복적으로 듣고 또 이 슬픈 대목에서는 귀담아 들어보고 슬퍼서 같이 울 때도 있고
그랬던 게 교육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잊었지만 주변 분들이 아마도 아 저 이제 가, 이제 느낌이 좀 있다 이제 아마 그리고 이제 또 소리가 이제 목소리가 괜찮고 그러니까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주변에서 추천도 좀 하고 그랬겠네요. 그 긴 세월을 이제 어릴 때 그런 추억을 적고 그 긴 세월을 이제 지나오다가 어느 날인가 이제 내 손 안에 유튜브를 통해서 소리가 들려오고 그러니까 그게 또 한번 가슴을 한번 좀 때려서 가야 되겠다. 아 정말 그 정말 사실 그런 그 만남이라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요. 사실 그래서 풍당이 자꾸 그 영상으로 전하고 이제 그러고 있잖아요. 누군가는 정다인님처럼 그런 느낌이 있어서 진짜로 풍당 나 한번 가서 좀 배워보고 싶어 하는 분이 있다 그러면은 저희들은 문 열고 반겨야죠. 반겨야죠. 이제 좀 소리를 해보시니까 이제 좀 어떠셨어요? 그 이제 아 이게 아까도 그 중요한 얘기를 했었어요. 아이 아빠나 그 남편 되시는 분에게 어 나에게도 이런 소리가 나와 하고 들려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목소리 지금 못 들었던 거 아니에요. 진짜 못 들었어요. 그래서 저기 송강렬 선생님하고 전철 타고 갈 때 저 나한테 이런 게 있었나 봐요. 그러고 말한 적도 있어요. 솔직히 신기했어요. 아, 정말 발견이에요 이런 건.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전혀 몰랐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풍당의 발표회 무대도 한 두어 번 올라가 보셨잖아요. 우리 이제 풍당 발표회. 발표회 때마다 조금씩 지금 달라지고 또 전혀 다른 다현님의 그런 목소리가 또 들리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발표회 통해서는 어떤 그 좀 그 느낌이 어떠셨어요? 발표회 한 번씩 겪어 나오면서. 처음에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흥타령을 불렀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너무 이렇게 와닿는 것도 있고 한이 담아져 있잖아요. 우리 국악에 한이 담아져 있는데 그것도 너무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흘러나르고 또 이번엔 선생님이 발표회를 수군가를 가지고 처음 들어봤어요. 저는 수군가를 춘향가 심청가는 많이 들어봤는데 수군가는 별로 신경도 안 쓰고 안 들어봤는데 갑자기 이제 수군가를 배우게 됐는데 여바라주부하고 그 토끼 뭐 그거를 들었는데 아 이게 수군가구나 아 처음 이렇게 좋은 곡이 또 이런 적이 또 있었구나 하고 생각을 감동받고 열심히 배워서 발표회 준비해서 했습니다. 아 이런 말을 또 이렇게 들으니까 전혀 우리도 느낌이 달라지네요. 저는 사실은 또 저 개인적 오해라는 게 이렇게 해서 생기나 봐요. 아 너무 잘하시길래 어디선가 딴 데서 조금 배우신 거 아닐까 그랬었어요. 아니 그건 없고 와 그렇게 그랬었군요. 그러니까는 처음 수군가를 들었고 처음 배워봤고 수군가는 정말 그랬어요. 야 그랬는데 그렇게 잘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장단 문제 몇 군데 조금 아쉬운 거 이제 그런 부분들하고 이제 사부님 소리하고 약간 차이 나는 몇 군데 이런 부분은 들으면서 더 잘하셨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제 아 이걸 어떻게 하면 우선은 예술은 우선 흉내내기거든요. 열심히 흉내내가지고 마침내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걸 낼 수 있는 그런 경지까지 가보는 건데 아무튼 아 새로운 발견입니다. 오늘 이런 또 말씀 듣고 그런 거 보니까 그래 하여튼간 그 우리 여바라 주부야에서 별주 모친 거기에 이제 그 얘기를 소리로 참 잘 엮어주셨고 저도 참 편집하면서 좀 남다르게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처음 발표회 때는 손성렬 강사님하고 흥타령을 같이 하셨죠 그때요. 그리고서 이제 이번에는 동무대로 수군가 별주부 이제 그 모친하고 이별을 하는 작별하는 이제 그런 대목인데 아이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간 우리 다현님 어떠세요? 이제 그 소리가 나에게 와가지고 이제 나의 이제 하나 내 안에 또 다른 어떤 발견이 됐는데 좀 어때요? 좀 막 이 세월이 조금 그 아직도 많이 있으시니까 세월이 많이 있으시니까 좀 더 잘해가지고 내 개인 어떤 앨범도 한번 좀 그렇게 요즘은 다 일반인들도 막 앨범들을 내요. 그리고 꼭 무슨 뭐 전문 프로 소리꾼이나 프로 가수들만 막 그렇게 그 자기 음반 갖고 그런 세상도 아니에요. 그리고 영상도 자기가 찍어서 올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이나 발표 좀 해볼 그런 생각은 좀 어떠세요? 아직까지는 그런 생각 없고요. 그냥 수요일 날 열심히 해서 이제 열심히 배우다 보면은 또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그런 생각도 이제 해볼 수 있는데 아직은 또 일도 하고 또 많으십니까? 이제 취미 생활로 시간 내서 오면 이걸로 만족하고 있어요. 야 그래요 그래요.
우리 다현님 저기 아이도 우리 네. 우리 거 좋아해서 열심히 배웠다면서요. 가야금도 네, 배우고 네. 소리도 배우고 네. 요즘 어때요? 아이 얘기 좀 해주세요. 지금은 축에 다녀서 축에가 또 국악에 저도 학교라서 국악도 지금 배우고 가야금도 배우고 초등학생인데요. 네. 야. 네. 그러니까 그 좋은 예술 대학이 있어가지고 예술 초등 예예 그래서 초등학생도 예, 바로 그런 경험을 예.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꽤 많이 예. 있군요. 예. 요즘 그 아동 창극 무대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어떻게 예.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는 그냥 제가 이제 또 연기하고 노래하고 이런 걸 좋아해서 취미로 다니고 그렇군요. 예. 그렇군요. 좋습니다. 좀 그 우리 다현님 집안 얘기 중에 제가 좀 지나간 얘기 중에서 각별하게 들었던 겁니다만 다현님 집에서 취미로 네. 또 다른 취미로 새 기르던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새 얘기를 좀 잠깐 네. 좀 해줘보세요. 제가 앵무새를 네. 기르게 됐는데 저는 새를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어렸을 때 왜 제비가 천막 끝에다 똥을 마구 싸잖아요. 밥 먹다가 깜짝 놀래죠. 그런 기억이 있어서 별로 안 좋아했는데 앵무새를 기르다 보니까 새를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관심을 주니까 말도 하고 또 사랑을 해주니까 따르기도 하고 그런 게 또 강아지처럼 이렇게 또 이렇게 행동을 하니까 너무 또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또 샵에도 한 번씩 데려가고 어깨 올려놓고 그럼 손님들도 좋아하시고 특히 중국 손님들은 오셔서 사진도 찍고 새라 그렇게 해서 즐겁게 또 앵무새를 잘 기르고 있어요. 쌍인가요? 네. 한 쌍이고 또 한 마리는 부화를 했어요. 그리고 또 부화해갖고 또 새끼도 있어요. 집안에서 기를 때 예. 집안에서 기를 때 조금 불편하거나 좀 그런 경우는 어떠셨어요? 크게 세. 불편은 없고요. 예. 이제 털이 좀 날리긴 하는데 3일 한 번씩 목욕시키고 그리고 이제 분무 신문지 깔고 그 새 집 위에 분무 좀 해주면 털이 가라앉아요. 그렇게 해서 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아요. 불편한 게 전혀 없어요. 네. 예. 그때 그 조금 저 다현님 얘기 중에서 조금 한 쌍 중에서 나머지 네. 한 쌍이 네. 좀 뭐 저 좀 잠깐 오더러 날아갔다 온다고 막 그러니까 그랬다는데 제가 이제 사랑이가 있었는데 사랑이를 장가 보내려고 암놈을 샀는데 짝을 잘 안 지어요. 사람을 좋아해가지고 예. 거기 미용사 선생님을 좋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른 이제 앵무새를 사서 짝짓기를 했는데 이제 우리 하루를 났거든요. 그러다가 유식하다가 그냥 위에다 옥상에 잠깐 올려놨는데 도망갔어요. 날라가서. 세상에. 그래서 그 뒤로 소식은 예, 없고 순놈은 날라가지고 저기 먼 데까지 갔는데 애 아빠가 목소리 듣고 알고 소리 내서 데리고 왔어요. 야. 신기하더라고요. 예. 그 소리로 신호가 됐네요. 예. 그러니까 커피숍인데 예. 우리 샵 건너편에 예. 거기 놀부부쌈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예. 사장님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듣고 얘가 제잘제잘 울어서 옥상에 올라가 있어가지고 4층 옥상에 있어서 데려왔어요. 그 주인의 목소리를 분명히 네. 안다는 거네요. 네.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야. 그래서 찾게 됐어요. 손님. 그렇군요. 네. 이런 얘기도 또 들어보네요. 여튼간 오늘 지금 우리 KBS 한민족 방송 남상희 씨가 진행하고 있는 우리 전통으로 소리길로에 일요일이면은 저희들이 전통사랑 이웃사촌 그런 코너가 있어서 오늘 특별히 우리 다현님 통해서 옛날 그런 아버님으로부터 받은 판가리 소녀가 이제는 마침내 이제는 스스로 소리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어엿한 그런 소리꾼으로 이제 나가보는 우리 정다현님 모습을 한번 여기서 같이 꿈도 꿔보고 그런 자리가 됐습니다. 여튼간 이제 좀 앞으로도 네. 우리 소리 꾸준히 좀 더 하셔가지고 네. 프로처럼 소리로 이렇게 뭐 큰 무대에서 뭐 활동하고 그런 전문 국악인이 아니래도 네. 우리 일반 이웃 사촌도 네. 얼마든지 네. 멋지게 소리하면서 네. 그 모습을 전해주고 들려줄 네. 수 있다는 걸 정다현님 꼭 한번 들려줬으면 하는 그런 제 마음 전해드리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그래서 정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오고 장공은 나를 보고 티 없이 살라오네 탐욕도 벗어놓고 성냄도
바람 같이 살다가 가라오네. 아이고 내고 허허 나으 성화가 난데 해. 부다 천리라도 따라가고 멀리라도 갈까 보다 한나르직 여성은 은하수가 막혔어도 1년일 또 보렴만은 우리님 계신 곳은 무슨 물이 막혔건디 있다 지도 못 보는 곳 이제라도 서주고 삼월동풍 연자되어 임계신 처마 끝에 집을 짓고 논 일다가 밤중이면 임을 만나 만단 청계를 얻고 지고 어쩔거나 어쩔거나 힘 없는 세상 어쩔 거나 아무도 모르게 울음을 운다. 가사로 노래 잘하는.